인류 멸망에 대비한 시설 두 곳 중 한 곳이 한국에 있다. 기후변화, 전쟁, 핵폭발 등으로 인한 멸종에 대비해 만든 거대한 벙커가 한국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총 길이 130m, 지하 46m, 진도 6.9에도 거뜬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야생식물 종자 연구 저장 시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입니다. 이 시드볼트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매 일대에 조성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각국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4,049종 72,201점의 씨앗이 영하 20도에 보관되어 최후의 그날에도 싹을 틔우겠다며 기약 없는 휴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을 많은 이들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만 점까지 저장될 예정입니다. 종자를 장기 저장하는 시드뱅크는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영구 저장이 가능한 시드볼트는 세계적으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와 한국 봉화 두 곳뿐입니다. 두 지역의 시드볼트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시드볼트의 경우 식량난 대비를 위한 식용작물 위주의 종자를 보존하는 데 반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생태계 파괴를 대비해 야생식물 위주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치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단순한 씨앗 저장고가 아닌 미래 생태계의 희망이 담긴 저장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식량작물의 보관도 중요하지만 사라져가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단순히 보관만 하지 않습니다. 종자의 최적활력 검정법과 비파괴활력 검정법을 통해 종자의 수명을 예측하고 활성을 가진 최적의 종자만을 선별합니다. 이후 선별된 종자를 종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전용 용기에 보관하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종자의 입고 및 저장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식물원은 식물 종자 500점을 수탁하여 시드볼트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수목원 간 블랙박스 저장 시스템을 이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산림 생태계 파괴는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 사는 식물 중 40%가 멸종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년 사이 동물도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동물이 먹는 식물이 사라진 것도 그 원인이었습니다. 영국 휴 식물원은 지난해 전 세계 42개국 과학자 210명과 함께 지구상 식물과 버섯의 보존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에는 식물이 약 35만 종이 있는데 이 중 식물 종의 39.4%에 해당하는 14만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보고서에는 21%가 멸종위기였는데 그 사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식물의 멸종 속도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최대 500배가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산업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도 보고서를 통해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유일한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앞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멸종해가는 식물들을 다시 살려줄 마지막 희망으로 시드볼트를 잘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태백의 지하 갱도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태백에 위치한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벙커형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으로 이 벙커는 온라인 전쟁, 테러, 해킹 등 국가 중요 정보 데이터의 침해와 국가 데이터 센터의 전산 기능 마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데이터 분산 및 보존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하 데이터 센터 총 넓이는 약 99만 평방미터, 국내 최대 규모 지하 저장 시설로 총 사업비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장성광업소 지하갱도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의 장성광업소는 최대 일터로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었는데 정부 구조조정으로 수년돼 폐강되기 때문에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하 데이터 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은 신의 한 수라고까지 불릴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하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면 태백은 제1의 석탄 도시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주거 휴게 오락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신규 사업체가 유치돼 장성광업소를 뛰어넘는 경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노르웨이는 지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실현되면 국내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지하 벙커가 존재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 한복판에서도 지하 벙커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2005년 여의도에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소관부처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남겨지지 않았지만 1970년대 대통령의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여의도 유치원 벙커는 수행원 대기실이 180평, VIP실이 20평으로 이루어진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소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40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이곳은 세마 벙커를 이름을 바꾸며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을 맡아 새로 개관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원형을 보존하면서 역사 갤러리로 꾸며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소파를 복원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하고 화장실 변기 등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옆에는 지하 비밀 벙커의 두께를 가늠할 수 있는 코어 조각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50cm 정도로 두꺼운 것은 물론 단면을 잘랐을 때 공극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광도 높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외부 폭격으로 피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벙커와 함께 서울시는 경희궁 방공호도 개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뒤편에는 특이한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경희궁 방공호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방공호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지하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과거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44년에 만든 것입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던 무렵 일본은 미국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자 중요한 시설들을 지하로 감추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희궁 안에 방공호로 만들어 근처에 있는 경성중앙전신국을 이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용하기 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경희궁의 복원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철거 비용만 수십억이라 선뜻 손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이 방공호를 일제시대 말기 상황과 방공호의 느낌을 살려 조명과 음향을 설치하고 2만여 장의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실시간 포토 모자이크 미디어 아트를 재현해냈습니다. 또한 2층 계단에선 방공호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가 서울 시내에 만든 대부분의 방공호는 철거되었으나 이곳은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식민지대의 아픔을 증언하는 동시에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공간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벙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도 지하벙커의 존재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하벙커는 개인들이 북한이나 적의 핵공격에 대피하는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지하벙커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류의 생태계를 살릴 희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